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단한 하루의 끝.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다. 온전히 나를 위한 기분 좋은 시간을 위해 힘든 하루를 씻는다. 이 치유되는 기분은 뭐지? 병풍?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호랑이가 상처를 치유했다고 해서 호랑이풀이라고 합니다. 병풀, 병을 치료하는 풀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열대 작물인데요. 충북 충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병풀을 재배하고 재배한 병풀로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조윤선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중원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북 충주, 사과와 복숭아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이곳에서 신비한 풀을 재배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풀을 재배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봄의 기운이 움트는 충북 충주의 한 시골 마을. 농부님 어디 계세요? 어, 여기 호랑이도 있네. 농부님, 농부님. 여긴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저는 충주에서 친환경으로 병풀을 재배하고 있는 조윤선이라고 합니다. 충주에서 친환경으로 병풀을 재배해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신나는 농부, 조윤선 농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농부님, 여기 네네. 신기한 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아니, 아, 풀이 신기해봤자지 얼마나 신기한데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오, 보이시죠? 어, 이거는 호랑이가 네네.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건가요?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어떠한 풀에 가서 뒹굴었더니 그 상처가 다 나았대요. 호랑이를 낫게 하는 풀이요? 호랑이 부부의 싸움.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호랑이는 상처를 입었죠. 아프다, 아파. 아야 할 때 좋은 풀이 뭐더라? 병풀 덕분에 호랑이는 상처가 나았어요. 어흥, 병풀 덕분에 다 나았다구. 흥, 병풀 좋은 걸 이제한 거유. 찌찌찌찌. 안경원을 운영을 하다가 아는 선배님한테 그 병풀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마데카솔 연고로 쓰이기도 하고 안경원을 접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제조 작업부터 병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병풀을 수입해 제조만 하던 조윤선 농부는 지금은 직접 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와, 굉장히 넓은데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안 보이나요? 조윤선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였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 봄이라고는 해도 좀 쌀쌀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런 날씨에 이렇게 풀이 자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좀 가온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이 흙이잖아요. 토경인데 밑에 좀 열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병풀은 미나리과의 아열대 작물입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때문에 20도 이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해줘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농부님, 이 수많은 병풀들 어떻게 수확하세요? 원래는 이제 기계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오, 했는데 아직 기계가 도착을 못해서요. 아유, 오늘 그러면은 일 안 해도 됐었는데. 일봉만은 수진 리포터. 오늘은 병풀 수확에 도전합니다. 도전. 이걸 어떻게 수확하면 좋을까요? 따로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머리채 잡듯이요. 머리채를 잡듯이 두시 이렇게 잡으셨죠. 한 손으로 예. 잡고 자, 당기세요. 그냥 당겨요. 막 당겨요. 어때요? 쉽죠? 방법인데요. 네. 남의 머리채를 함부로 잡아 뜯으면 안 되지만 병풀은 머리채를 잡아 뜯듯 뜯으면 됩니다. 그나저나 병풀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수확이 가능한 걸까요?
기회에 따라서 틀린데요. 데이터상으로는 6월부터 첫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 7, 8, 9, 1년에 4번이요. 저희처럼 이렇게 보온이 돼 있는 데는 1년 내내 44철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걱정이라고요? 보온등과 차광막 등으로 최대한 보온에 신경 써주면 됩니다. 또한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일정하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씁쓸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러면은 수확을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 병풀로 제대로 된 맛을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병풀 맛을 보기 위해 서둘러 머리채, 아니 병풀 수확을 끝냅니다. 다 머리채 쥐어뜯고 왔는데 좀 허기가 져요. 힘들어 보여요. 네, 너무 힘든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셔서 제가 오늘 병풀 수제 양갱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양갱이요? 먼저 물에 한천 가루를 녹인 후 팥 앙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직접 재배한 병풀가루와 사과즙 등을 넣어 가열한 후 모양틀에 넣어주고 1시간가량 숙성시키면 짜잔! 농부님, 드디어 저희가 만든 병풀 양갱이 완성됐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먹어봐도 되죠? 바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아까운 걸. 너무 맛있다. 아까 그 씁쓸한 맛은 전혀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생산 농가가 없다 보니까 음식으로 활용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는 음식이 최고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음식 쪽으로 많은 거를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풀 양갱 외에도 병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과 함께 병풀 샐러드로도 즐길 수 있고요. 병풀 스콘, 병풀 떡으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 병풀 주먹밥과 병풀 차도 맛있답니다. 저희가 지금 병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있고요. 그거를 말린 건나물이 있고요. 그거를 또 분쇄한 분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페스토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디저트 음식으로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님, 오늘 병풀로 만든 음식들 먹으니까 입도 호강해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입도 호강했으니까 이제 피부 호강도 한번 시켜봐 드릴까요? 그럼 저 더 이뻐지는 건가요? 조윤선 대표가 재배하는 병풀은 대부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수진 씨, 병풀 화장품 발라보니 어때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누구? 나지? 아니라고? 병풀 음식으로 좀 더 연구하고 만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요. 농가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충주의 특화 작물로 자리매김하는 게 저희 목표고 계획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충주에서 호랑이를 낫게 한다는 신비의 풀, 병풀을 재배해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조윤선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호랑이를 낫게 하는 병풀! 호랑이를 낫게 했다는 신비의 풀, 병을 치료한다는 뜻을 가진 병풀입니다. 아열대 작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데요. 충주에서 병풀을 재배해 다양한 가공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윤선 농부를 응원합니다. 불쌍한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전 우리나라 최고의 댄서가 돼야 하는데 뼈가 말을 듣지 않아요. 뼈만 좋았다면. 이런,
노래 보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뼈에 좋은 게 지리산에 있으니 지리산으로 가보거라. 지리산이요? 지리산 산신령이 알려준 뼈에 좋은 보물 찾기. 제철 맞은 물맛. 봄에 좋은 물맛 찾으러 같이 떠나보실까요? 지리산으로 간 리포터 고생이 많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속을 헤매기까지.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물 넘었는데 이제는 산도 넘어야 되는 거야? 뼈 좋아지려다가 뼈가 더 안 좋아지겠네. 아니 잠깐만,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뭐야 지금? 자연의 입에 듣는 이 소리!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계신데요. 이젠 못질까지 하시네요. 스톱! 스톱!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자연을 훼손하시면 어떡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선생님을 용서치 않겠어요! 아,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수액 채취하는 거예요. 여기. 뭐? 수액이요? 네, 이건 지리산 명물 고로쇠 수액 채취하는 거예요. 지리산의 명물 고로쇠?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지리산, 아낌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이 품은 나무가 생명수를 준다고 하는데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중한 물이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지리산에 뼈에 좋다고 하는 명약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설마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고로쇠는 통일신라 시대 때 도성국사님이 수행을 하시다가, 오랜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무릎이 펴지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고로쇠 나무에서 떨어지는 고로쇠 수액을 받아 먹고 무릎이 팍 펴졌다는 전설이 있고요. 그래서 뼈 골 이로울 리, 나무 숫자를 써서 골리수라고도 불려요. 길도 없는 길을 쫓아간 곳에서 또다시 들리는 들이 소리. 요즘 고로쇠 채취가 한창이라 손길이 바쁩니다. 힘들게 오셨으니까 고로쇠 한번 드셔보셔야죠.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재산 준비했습니다. 하나 따로 주세요. 시원해요. 이 청량감이 팍 몰려오면서 끝맛이 달달하네요. 고로쇠가 겨우내 이제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포도당을 몸에 응축하고 있어가지고 달달한 거예요. 아, 그럼 그 나무가 응축해 놓은 에너지를 저희가 먹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보이는 길처럼 능숙하게 오르는 일을 초보자가 따라가기는 버거운데요. 선생님! 선생님 같이 가요!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이 나무예요? 아니 도대체 고로쇠 나무는 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산 속 옹달샘이에요 뭐예요? 여기가 보통 한 이제 800m 이상 해발이 되는데 지대가 높은 데서 채취될수록 고로쇠 당도도 높고 깔끔한 맛이 더 강해서 지리산 고로쇠를 최고로 치셔주죠. 아, 그렇구나. 네. 고로쇠 채취는 예민한 작업으로 나무 둘레에 따라 뚫을 수 있는 구멍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성 씨는 이 모든 것을 지리산에서 50년 동안 고로쇠를 채취한 아버지께 배웠는데요. 고로쇠는 집안의 생계였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는 서늘한 기온 덕분에 고로쇠가 풍년을 맞아서 배송 작업이 더 바쁩니다. 나무가 준 선물을 포장하며 받는 이의 건강도 기원하죠. 끝이 없네요. 이 맞죠? 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바 가득 피어도
사장님 이렇게 산지에서 바로 택배를 보내니까 엄청 이게 신선하겠네요. 네, 오늘 보내면 거의 다음 날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받았을 때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이 받으시면 바로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시고 좀 오랫동안 드시려면 냉동 보관하시면 연중 드실 수가 있어요. 와. 고로쇠로 만드는 음식이 있다는데 어떤 음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지금 저 깊숙한 산속 가가지고 고로쇠 막 채취해 왔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얘로 좀 맛있는 요리를 좀 해주신다고.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언니 빨리 해주셔야 돼. 나 현기증 나. 달달한 고로쇠로 음식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커다란 토종닭을 찜솥에 넣고 마늘과 녹두를 안에 넉넉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추를 챙겨 넣은 뒤 고로쇠를 콸콸콸 부어주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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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덜 넣은 것 같아요. 이 아직 인삼도 안 들어가고 우리 당귀도 안 들어가고 그 엄나무 이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고로쇠 백숙에는 약재를 넣으면 안 돼요. 맛이 안 나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백숙에는 약재가 들어가야 돼요. 약재를 넣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아. 아니, 빨리 넣어요, 빨리. 아니, 좀만 기다려봐. 아니, 이거 안 되는데, 이대로는. 바닷가에서 산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배웠던 요리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우와, 푹 꼬아진 백숙. 빛깔 독특하네요. 아니, 보양식인 닭이랑 고로쇠물이 만났으니까 아니, 이거 나르는 봄에 아주 먹으면은 그 기운이 펄펄 나겠는데요? 자, 오! 다리 하나 떴어요. 감사합니다. 고로쇠 백숙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부드럽게 뜯기는 고기에 술술 넘어가는 식감, 저절로 팔골장인이 됩니다. 어머니, 닭이 제 입에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이렇게 달고 또 맛있을 수가 있는지. 고로쇠가 그냥 마실 때는 몰랐는데 음식에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나요, 어머니.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고로쇠가 좋다는 거야. 그렇구나. 끝내주는 백숙 국물로 목을 한번 축이고. 어? 그 큰 다리가 다 입에 들어가나요? 오, 뼈만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부드럽고 맛있나 봐요. 아, 오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닭백숙으로 그리고 고로쇠로 몸보신까지 하니까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고로쇠 채취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선한 고로쇠 수액 드시러 지리산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저처럼 뼈 하나하나 춤추고 싶으시다면 남원 지리산으로 놀러오세요.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 고로쇠. 1년 중 오직 지금만 얻을 수 있는 보약인데요. 몸에 좋은 고로쇠 먹고 봄날의 건강을 찾아오세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건 바쁘다 바빠 한 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바쁜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특별한 배달 서비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특별한 배달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해서 찾은 이곳은 어디처럼 보고 우리 수치라고 해. 그렇죠. 농부분이 유아 빼고 하니까 안 내려간다 하셔서 그때 이제 점검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 점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다 바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다들 왜 이렇게 바쁘신 건가요? 네, 네. 네, 안 떨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그렇게 급하게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바빠서요. 빨리 따라오세요. 아이고, 질문한 사람 머쓱하게. 정말 바쁘신가 본데요. 따라오라니까 가긴 가는데 어째 점점 더 무숙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 드디어 멈췄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농기계 배송하러 왔습니다. 농기계 배달요? 그러고 보면 배달 안 되는 게 없는 우리는 그야말로 배달의 민족. 농기계까지 배달할 수 있다니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농기계를 저희가 밭에까지 그 안전사고 예방과 상하차의 어려움을 이제 덜어드리고자 밭에까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고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이렇게 직접 배송해 주시는 거군요. 그럼 어떤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소에서 한 65종, 한 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기종에 대해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따라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클러치, 브레이크. 오늘 누가 빌리시는 거예요? 아, 오늘 장가지 파쇄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아, 마침 저기 오시네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마침에 기회 있었네. 예약이 돼갖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요, 한번 작동하는 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레버를 클러치 밟으시고, 온으로 작업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또 내리면 작업기가 내려가는 거고, 배달만 해주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배달을 해드리고 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교육을 또 해드려야 그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동법까지 배웠으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어르시, 이거 작동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그 작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그렇다면 실력 발휘 한번 해 주시나요? 이야, 완벽한데요? 10점 만점에 100점 드립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기가 좋아가지고 일이 오늘 수월할 것 같은데. 농가까지 배달해가 좋고요. 또 직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작동법까지 상세하게 잘 해서 좋고 또 이 앞으로도 계속 그 사용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배달 서비스 짱! 농기계 배달 서비스 고객 만족도 최상이네요. 농가에 지금 이제 기계가 비싸니까 우리 임대를 해오면 또 임대료도 쌀고 우리가 직접 임대 사업소 안 가도 현장까지 배달해주고 혹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적에 연락하면은 와가지고 뭐 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점이 우리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농가에서 작업이 다 끝났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처음에 실어드린 위치로 와서 다시 농기계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이곳. 엑셀레이터 이상 없습니까? 예, 여기도 이상 괜찮아. 예, 네. 이상 없습니다. 예. 팀 빠진 거 이상 없고. 예, 이상 없습니다. 예. 볼도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한 700여 건 정도 배송을 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한 1055건 정도 배송을 하였습니다.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 정도 수요가 증가하였고 배송 서비스 사업도 조금 더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농기계 손해 수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농번기 때 농기계를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수리, 교육, 안전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쌀 한결 온화해진 날씨에 농촌의 한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바쁜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특별한 서비스. 농기계도 배달합니다. 진정한 배달의 민족 인정이요.
먼 나라 부룬디에서 날아온 두 사람, 페리안과 신시아. 제주에서 특별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신성 화이팅! 두 사람이 제주에 온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멀리서 꿈을 가득 싣고 날아온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부룬디에서 온 페리안과 신시아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긴 여정이 피곤한 데다 조금 긴장한 것 같네요. 설레었어요. 어제부터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애 보니까 저희들이 한 일이 더 뜨겁고 또 저희들이 잘 보살피면서 부룬디에게 최정숙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두 사람은 제주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후원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주에서 약 2년가량 머물며 여러 기술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네요. 테리안과 신시아 씨의 나라는 부룬디인데요. 중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지난 2018년 여성들을 위한 여자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교육자였던 최정숙 선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잇는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거죠. 사실 부룬디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일찌감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시설과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리안과 신시아 씨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이번 제주 기술 연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해제하던 날, 두 사람은 잘 지냈을까요? 밖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아, 얘네들이 부룬디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제주로, 그리고 14일 동안 여기서 격리 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성 판정 받고 예,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So I'm feel so good. I'm happy to be here today and to go to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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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무라꼬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라꼬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 도와주는 예, 최정숙 선생님과 후원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각오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각오?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최정숙 여고 교육이 참 잘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희들도 학교 설립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부룬디 학교 설립의 여정은 바로 이곳 신성학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성 여중고를 졸업한 이들이 은사였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죠. 그 뜻깊은 곳에 테리안과 신시아 씨가 찾았습니다.
아, 이쪽으로? 이쪽. 네. 테디야. 웰컴. 부룬디 최정숙 여고의 두 졸업생을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응원한다고. 네. 신성학원에서 시작된 소중한 꿈들이 먼 나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인연이 참 특별하게 여겨지네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학생들 만나면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제주도의 여정이 이 학생들의 인생에도 또 부룬디에게도 좋은 영향 끼치기를 바라봅니다. 이날은 신성학원이 1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이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환영이 이어집니다. 가방에 좀 자그마한 선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최정숙의 갈라 콘서트도 이어졌는데요. 무대에서 함께하는 두 사람, 어색한 듯 하면서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최정숙 선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신성 가족과 두 사람, 이 멋진 무대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 학교 동생들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요. 왜 다 뭐라고 해? 다른 쪽 인사한가? 신성 화이팅!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라봅니다. 부룬디에서 온 테리안과 신시아 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좋은 세상을 만나보니까 저희도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되고 싶어요. 일단은 믿음이겠지. 수입은 수입, 국사는 국사. 착하게 말씀드리니까. 오, 이 느낌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바로 다음 장. 여러분 보이세요? 모든 시선이 하늘과 건물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와, 보세요. 이 빛과.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아,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어쩜 목소리가 이렇게 밝으세요? 제가요. 네.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밥통에 넣어놓으셨어요? 밥통이 돈통 아닙니까? 여기요? 이거는 뭐. 여기 보세요. 스텐 1,000원, 그릇 2,000원.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이거는요,
공자서 재고 남은 거 이게 수틀 하다가 남은 거 또 시중에 백화점에 납품하다가 남은 거 그런 것만 가져와요. 두개오천. 오 진짜. 근처 진짜 얼처. 어, 빨래로만 씻어드렸다. 그, 뭐 하신다고요? 빨래로 씻어드려 조그만 거는. 아 어. 그쵸. 근데 두개오천. 진짜 얼처. 어머니 여기 다운장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친절하기요. 어 진짜요? 어? 물건도 사고 친절해. 아이고. 네, 그럼 이 다운동에서만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는 부곡에서 철거대가 와가 다운동에 한 30년 돼요. 저 알죠. 30년 부... 넘지. 부곡 하와이 알죠? 부곡 하와이. 아이. 요 유곡 옆에 부곡도.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장이 너무 없었거든. 그걸 다운동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여기 원을 했거든. 이 장이 있음으로써 많이 안 흩어지고 여기서 이제 모이드니까 조금 사요. 조금 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친절해. 아가씨 몇골 예뻐. 아, 언니가 예쁘시죠. 멋지지. 오, 근데 진짜 싱싱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동네 장터인데도 깨끗해요. 이보세요. 이 은빛깔. 이 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날씨. 어머! 뭐라고요, 어머니? 내가 많이 보거든요. 네.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더 예쁘고 날씬하고 예쁘네. 이런 건 소문이 많이 얼굴도 저 조그맣고. 근데 어머니가 더 예뻐요. 어, 아니야. 사장님은 여기서 장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양발을 하거든요. 네. 20년 넘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만. 처음에는 많이 좀 구청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오래 이렇게 좀 하고 있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지. 우리 물건은 좀 좋고 괜찮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지. 어 아니 보세요. 오징어가 티끌이 하나 없어요. 맨들. 화이트 미백 효과 있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해.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 또 카메라에 다시 딱 기다려주셨어. 아 그러면은 이 오징어가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 네. 눈은 다 빼고. 아 눈은 다 빼고. 아 먹물 터지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새까맣네요. 우와. 아 이렇게 해서 보이세요? 여기 선비 같은 생선들이 다 있어. 엄청 정갈하게 바르게.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사람이 뭐 많이 가지고 있어. 예. 이건 왜 싱싱하고 다 좋습니까? 비싸 보이는데. 센 거는 비싼데 예. 제 원칙이 센 게 있으면 좀 센 거 팔자는 원칙입니다. 손님한테는. 어 왜요? 우리 딸내미가 센 걸 좋아하니까. 딸한테 주는 마음이네요. 그렇지. 우리 딸이 냉면 별로 솔직히 별로 안 먹어. 뭐 센 걸 좋아해. 그럼 남은 내 가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 딸이 이거 하면 싫어하겠지.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그거 어쩔 수 없지. 아 팔고 남았을 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혹시 몇 시쯤에 나오세요? 집에서 네. 새벽 3시 48분, 새벽 3시 50분, 4시에 나와서 부산 가가지고 경매를 봐가지고 경매를 봐서 다시 올라와서 점 패고 장사하고 거의 노즈 물건은 그날 다 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의 전략이라면 일단 센 걸 고집하는 거, 센 거 고집하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믿음이겠지. 수입은 수입, 국산은 국산.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뭐 주위에 다 알아주니까 뭐 그거 하나만 나의 믿음이겠지. 믿고 찾아오니까 그거지. 내 동생인데요. 참고 내 동생인데. 장학생이 좀 잘못 갖고. 나 자진 좀 안 돼. 안 가셔야 되겠노. 이 사님한테가 갈 게 아니라 내 거 차가 가라. 맞으러. 야 MBC 내 오늘 호두 딱 하라. 우와 근데 어머니 와, 엄청. 기분이네. 아 진짜요? 응. 그러면 하나 더 서비스 주시는 건 없어요? 아 출락하면 되지 뭐. 한 개 뭐 청춘이 흔들리나. 청춘이 흔들리냐고요? 청춘이 흔들리나? 내 청춘이 이만 늙었는데 청춘이 흔들리나? 기부이다. 아니
해봤다 내가. 몇 년째 하고 계시네요? 20년도 넘어. 30년도 넘어. 어, 헌딱 장인이네요 진짜. 장인은 아니라. 근데 어? 우와! 저 옆에 있는데 우리 피디님 먼저. 우와! 나마산부터 먼저 줘야지. 맞다 맞다. 많겠네 내가 보니까. 네. 아, 예. 하나 더 뽑아봐. 마수 축하드립니다. 많이 파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토테 빨리 뿌리. 요 양이 있거든. 오! 맛이 없어. 맛있어요. 맛이 없어. 맛있어요. 좋아요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놀린다고 맛있다 그지?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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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할머니. 아이 뜨거. 한 종이 잡자. 맛있는 전구지 아닙니까? 전구지 부추. 네. 뭐 사진 찍는 겨? 예, 네, 사진 찍는 거 맞습니다. 네, 이물 잘랐다고. 예. 아, 그 잘랐고는 곱게 잘 찍었어. 어떻게 찍으면 잘 찍는 거예요? 주름살도 피하지, 그러. 그래 찍어야 잘 찍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이거 세상도이요. 번데부터 세상도 이렇게 태어나가. 저 막내는 해녀고 해녀라가 잠수 잘 해요 마. 그러고 여는 또 알바생. 옛날에 해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알바로 왔고.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그냥 미역회가 왔지. 아침 무렵 갔다 오신 거네 그러면. 봄나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결추. 이거는 시나무. 이거는 쑥. 냉이. 냉이. 다 봄나물. 수강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수강료 드려야 된다. 이거 직접 해서 오신 거예요? 네. 어디? 와. 와. 멸치, 장조림, 꼬마, 김치, 국, 선지국. 와, 진짜 정갈해요. 빨리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니, 이 반찬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저희 어머니가 다 하시고요. 저도 판매만 하고 있어요. 아, 영업 담당.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반찬으로 이제 조금씩 고깃집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맛도 있다 하시고 양도 푸짐하다 하시고 항상 감사해요. 이거 오늘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나옵니다. 네, 금방 여기서 다음 장날 오면 더 맛있게 해줄게. 이 메뉴가 늘 달라져요? 예. 아 밥도 현장에서 직접 하셨네요. 네. 선생님, 따뜻한 밥 드셔서 좋다,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드세요? 돈을 잘 버니까 이렇게. 예, 그래요. 한 입에 한 가지씩. 근데 언니들이 다 맛있게 놔두어요. 어, 진짜요? 네, 그럼 숟가락만 들어. 점심시간에 기다려지시겠다. 언니, 밥 먹었나? 네. 너무 카라. 주변에 또 다 챙겨주시네요. 어려운데. 이거 찍어, 그러면 이거 찍어. 이것도 언니가 만들어 오셨어요. 감사해요. 우와. 어, 이렇게 찍어야 돼. 뭐 너무 나오신 거예요? 사장님 짱. 밥이랑. 나간 자 좀 안 돼. 나간 자 좀 안 돼. 와, 잘 먹겠습니다. 내 메뉴를 나간 자 좀 보면 안 되지. 밥이 있으면 같이 좀 먹으면 되겠구만. 밥 다 먹어보자. 맛있다. 뭐니 뭐니 해도 동네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다운동은 예.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길래 이 장도 열리고 주민들이 엄청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명당에 속하는 그런 동네다 그러는데 처음 와보니까 어른들 인심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틀을 잡고 계신 분들하고 또 새로 이주 오신 분들하고 어른들 그 성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본받게 되면서 어른들의 역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뭐 그런 동네예요. 그냥. 이 장날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또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거 중간중간에 빈 공터가 많았어요. 이렇게 장이 번창한 게 아니고 직접 농사지은 거 조금 팔면서 그렇게 장이 형성시키다 보니까 한 분씩 전을 피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막 불어나더라고요. 이 상권이 처음 형성될 때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많은 대립도 있었어요. 장이 한번 서고 나면 바로 주택가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꼭 필요한 장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서로 양보하는 게 이 동네의 미덕이에요, 사실은. 와, 혹시 뭐 땅값은 좀 비싼가요? 땅값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오시면 참 좋아요. 이 동네의 장터 어떤 매력이 좀 있어요? 아, 여기는 그 같은 울산 시내지만은 도심과 다른 어떤 그런 정이라는 게 달라요. 어느 장터에 갔다 그러면 아 가게 가면 거기서 소복이 모여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랑방같이 예 사랑방같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장이 아마 계속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대문 열고 나오면 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야 중국 체육대회 7연패 했는 것도 자랑했어야 되는데. 아. 일단은 믿음이겠지.